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고 있는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키 맞추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번 네. 주에 관건이 될것 같은데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잠깐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또 이번 주 어떤 섹터를 보여야 될 것인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일단 뭐 지난주는 코스피는 괜찮았어요. 예, 뭐 주간 단위로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예, 알테오젠이 좀 변동성이 큰에 따라서 지수가 아쉽게도 예,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지난주는 이제 양세라면 기대해 보자 주봉상 말씀드렸는데 역시 조금 이제 코스닥에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역시 그래도 코스닥 키 맞추기가 좀 일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어떤 뭐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또 CB 발행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한다면 전체 바이오 이런 섹터도 좀 상승 흐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항공 우주라든가 우크라 재건, 그다음에 특히 신규 상장주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 상장주는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그야말로 아주 신규 상장 러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다 보니까 예탁금이 이제 줄은 그런 상태에서 뭐 수급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옥석 가리개가 날 겁니다. 본질 가치 대비 그 가격의 괴리를 만족한 종목들이 상당수 못 견디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역발상 관점에서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오늘은 뭐또 이제 11월 마지막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전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예요. 주봉인데요. 역시 좀 양봉이 났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좀안 좋았죠? 코스닥이 지금 악가미로 막판에 이게 밀려서 그렇거든요. 음선이 났습니다. 근데 좀또한번 이제 과매도권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뭐 지난주 보시게 되면은 성광밴드가 비롯해서 이 조선 기자재죠. 그다음에 또 이제 원전도 미국 같은데 뉴스케일파워 같은 거가 상당히 또 급등이 일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S&T 에너지 같은 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BHI 제가 좋게 보는 이두 가지 두 회사가 있는데 바로 RSG 예, 그걸 모멘트로 이렇게 주가 상승했다. 특히 S&T 에너지 같은 에어쿨링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력도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볼수 있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도 괜찮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제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 종목을 한번 과매도 구간이니까 한번 노려보십시다. 아침 선물포트에서 말씀드렸는데 15% 상승이 일어났고 또 지난 주말은 바로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게 역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약간 이제 변동성이 큰데 많이 오른 종목들 아까 봤으면 알테오젠, 네이처셀 뭐 이런 종목들이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펩트론까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꺼리를 만들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다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도 이게 지금 하이닉스 같은 SK 하이닉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해서 반도체 딱한 종목만 보시죠. 그 전주나 삼성전자를 봤다라면 다 저점이었죠. 이것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팁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테슬라 그 영향권이라 보겠죠. 바로 SOSR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한번 황금 맥점에서 바로 이런 자리에 포착해서 상한가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43% 정도 올랐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뭐 작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 제가 조언 드리고 싶네요.
예, 많이 오른 종목보다 그동안 좀 못 오른 종목 가운데 탄탄한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이 앞으로 수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종목들 사실 시장에서 발굴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나종식 위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공략주들 만나보시면 되니까요. 오늘도 공략주까지 계속해서 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나종식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 AS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9월 23일, 10월 7일 만나봤던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아,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7%가량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진건설 로봇을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우크라 재건조는 꾸준히 봐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 읽고 가장 먼저 안전하게 좀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전진건설 로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뭐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낀 게 시총 4천억을 넘었고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은 시총 4천억은 될 겁니다 라는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 드린 게 있는데 4,500억 찍고 지금 다시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꾸준한 관심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경우는 이번 주 그러니까 또 한번 양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시고요. 만약에 관심을 둔다라면은 예, 한 2만 5천 원대 이 구간 음모 한 3개 정도 줬을 때 2만 5, 6층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단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매도가 안 나오고 그동안 매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기관 수급 체크하면서 전고점만 돌파한다면 3만 5천 원까지 가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우크라 재건주는요, 오늘 또 그 뉴스가 나오던데 트럼프가 우크라에서 굉장히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전, 그리고 저는 갈 그 수순을 밟는다고 봐요. 그럼 우크라 재건주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한 번 좋은 그 효과를 보였죠. 그 다음에 또 있다. 어떻게? 이제 취임하고 나서 1월달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 재건주는 꾸준히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전진건설 로봇 시총 규모와 밸류를 판단하시면서 전진건설 로봇의 목표가를 꾸준히 제시를 해주셨고 하락하는 동안에도 꾸준한 리뷰를 통해서 결국에 상승을 또 만들어내주셨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 내용이 있는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주셨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7차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AS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11월 11일 공개해주셨던 3일제약입니다. 아, 지금 현재 주가는 보합권에서 지난 금요일에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사실 8월의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또 좋았어요. 이 종목 이전에도 만나봤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85%가량의 수익률을 쌓아 올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3일제약의 흐름은 그때만큼 폭발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3일제약은 아직 저희가 계속 홀딩하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3일제약은요. 사실 그때 이제 앵커님만 한 80% 가까이 수익을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지금 조절을 받느냐? 주가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뭘 보셔야 되느냐? 이 회사의 또 본질 가치를 보셔야 돼요. 아, 최근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CMO 있잖아요. 바로 이게 점안제라든가 안과계통 베트남 공장을 주목해야 되고 저는 내년을 굉장히 좋게 봐요. 지난번에도 이게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CCM께서 AS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가는요 이렇게 상승이 크게 일어나면 이게 이제 과열권이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주가는 그랜저 검증에 있어서 실적의 선행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시라. 이 주식시장의 언어다. 매도 때는 매도해야죠. 그럼 지금 구간은 어떠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게 상승 추세선 주추세선이에요.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네요. 펀더멘탈은 뭐 제가 볼 때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주봉을 보셔도 음선이 다섯 개 나오고 있어요.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은 싸게 살 수 있는 과매도권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11월 달 음산이 나면 12월 달부터는 내년 것을 우리가 좀 가불해서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1차 14,500원,
2차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이제 한 16,000원까지 보는 전략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3일 제약 1차 14,500원, 2차 16,000원 이렇게 보는 전략 유해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에 좀 리뷰를 하다 보면 왜 오른 종목만 AS 해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나종식 위원님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리뷰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종목이 더 있으시다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10일 HVM, 10월 31일 SG, 그리고 11월 14일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도 각각 85.4%, 29.8%, 21.6% 상승 흐름 그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위원님과 오늘 만나볼 바로 주인공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항공우주네요.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네. 통산은 이제 F-50이 이제 주력 제품이 될 텐데 인데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콜롬비아, 이집트, 필리핀 이런 데한테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AI 관련 종목들도 괜찮거든요. 뭐 SP 소프트도 상한가하고. 근데 동사가 바로 로봇하고 국방 분야 그 AI 기업이 있어요. 펀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133억을 투자하면서 지분 20%를 확보했다. 이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올해 3조 6천억, 그 다음에 2026년은 5조 9천억 정도, 한 63% 그 성장한다. 그런 또 리포트 나오고 있거든요. 자리를 보실까요? 이것도 똑같죠. 상승 추세선, 주추세선에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이 일하고 있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우리 뭐 혜연이크도 이제 아실 때가 됐을 거예요. 예. 양양 패턴, 유수입니까? 예. 이번 주 양산 가능성이 엿보인다. 6만 4천 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 6만 7천 원, 1차가 6만 7천 원, 2차가 7만 원, 그 다음에 손절은요, 예, 5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손절까지 잘못됐네요. 예, 예. 1차, 2차,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예. 네, 목표가 1차로 6만 7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가 7만 원, 손절가가 5만 5천 원이라는 말씀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네. 종목은 YJ링크네요. 네, YJ링크는 좀 다소 생소해요. 예, 원래 이게 이제 SMT 그 장비 전문 기업인데, 네. 그 PCB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동할 때 쓰는, 예,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로봇, 뭐 이런데 신제품 출시할 때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장비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 보쉬, 예, 이런데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2023년 485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90억 정도. 회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리를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은 저 진짜 뭐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 주식 30년 넘는 주식 인생사에서 예. 최고의 단일 수익을 보였던 하루에 90% 상한가 세 번 할 때 종목이고 물론 또 마디마디 저희 패밀리들 함께 공략해서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도 났는데요. 지금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12,45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 1차는 13,100원, 예, 2차는 13,700원 손절가 만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YJ링크. 위원님과 공개 방송에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익숙한 종목이실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지만요. 이 YJ링크는 목표가 1차로 13,100원, 2차 13,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이 주식 인생사에서 최대 하루 수익률을 만들어냈던 주인공이 YJ링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네. 공개 방송에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오늘도 네. 하시죠? 예, 네, 오늘 이제 아침 선물 보따리 해서 하는데, 사실 전진건설 로봇. 네. 그런 재검지에서 탑재겠죠. 그래서 또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데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게 우주항공에서 물론 루미르도 있지만 HVM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항공주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8시 20분부터 제가 여러분들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 그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오늘 또 아침에 꽉꽉 눌러 담아서 짧고 굵게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